정향사 있는 진월대에서 소향로, 대향로를 굽어서 내려다봤는데 지금 또 조금 높은 데 올라갈 거야. 어디 올라갈 거냐면 이제 계심대라는 데에 올라갈 거래요. 계심대에서 조망, 딱 봐도 계심대 조금 높은 동네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심대에 고쳐 올라 다시 올라가서 중향성을 바라보며 12,000개의 봉우리를 넉넉히 분명히 헤아려 봤더니, 그러니까 정향 어디가 있냐? 계심대에 올라가서 이제 저쪽에 바깥쪽을 이렇게 지팡이 짚으면서 내려다봤더니 막 봉우리가 엄청 보이는 거지. 이렇게 봉우리 개수를 대충 세봤는데 몇개 정도 있는 것 같아? 한 12,000개 있는 것 같아. 금강산 봉우리는 12,000개 넘을까? 12,000개가 안 될까? 넘을걸? 넘을 거예요. 12,000 봉이면은 일부지, 일부. 일부를 들어서 12,000 봉. 금강산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들어서 전체를 표현했다? 무슨 법? 대유법.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12,000 봉우리를 넉넉히 헤아려 봤더니 그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 봉우리 끝에 매려 있는 기운 뭐겠어요? 산의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 산의 정기, 맑은 기운. 산의 기운 같다는 거지. 자, 맑으려면 좋다. 이 시절에 좋다는 깨끗하다야, 깨끗하다. 맑으려면 깨끗하지 말고, 깨끗하려면 맑지를 말지. 에이, 녀석들. 맑으면서도 깨끗하고, 깨끗하면서도 맑구나. 이 뜻이죠? 일단 쓰여있는 표현법은 됐고. 산에 있는 이 정기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맑음과 동시에 깨끗하다.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네요. 중양성에서 산봉우리를 바라봅니다. 만학천봉. 12,000개의 봉우리를 표현했습니다. 대유법. 뭐, 반복됐고, 연쇄됐고, 영향관계, 송순의 면황정가에서 받았습니다. 이건 앞에 나왔었던 거고, 뭐뭐 하려면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려면 뭐뭐 하지 말고. 이거지. 저 산의 맑은 정기를, 저 기운, 산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서, 훑어내서, 인걸,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왜? 지금 조선 땅에 인재가 없으니까. 조선 땅에 인재가 없으면 조선 잘 돌아가나? 잘안 돌아갈걸요? 결국엔 나라 걱정인 거죠. 나라 걱정합니다. 나라 걱정해요. 뭐 있어요? 우국지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앞부분에 우국지정 나온 거 떠올리면 되지. 앞부분에 우국지정 나온 거 어디 있었어요? 고신 거국할 때 백발도 하도할시야. 여기 떠올리면 되는 거지. 고신 거국 백발. 그럼 시험 문제는 뭐야? 백발 A 밑줄 그어놓고 같은 정서가 나타난 구절 찾기. 그러면 저 기운을 훑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여기 밑줄 그시면 된다고. 형용, 생긴 모양도 끝이 없고 생긴 게다 다르게 생겨서 엄청 그 모양이 다양다양, 다양다양. 태세, 움직임도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형용, 모습이면 정적인 이미지고, 태세, 움직임이라고 하면 동적인 이미지지. 무엇도 뭐뭐하고, 무엇도 뭐뭐하다. 오, 대꾸, 대꾸 엄청 좋아하는구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사에 대꾸 없는 가사는 없다. 계심대에서 나라를 조망하면서 뭐라고요? 우국지정 떠올립니다. 우국지정 하면 여기가 우국지정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국지정 나와 있는 또 다른 데가 떠오르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인재를 키우고 싶어요. 인재가 없어 나라 걱정합니다. 동우리를 보며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화자의 우국지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용, 모습, 정적인 이미지. 태세, 모양, 움직임, 동적인 이미지. 태세도 하도할시야, 느낌표 꽝, 영탄법. 대꾸법 쓰여져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그림 잠깐 볼까요? 이 맑고 깨끗함 역시 자연이 최고지. 특히 이 맑고 깨끗해요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는 누구? 산의 기운을 이야기한 거고요. 맑은 정기, 간신놈들, 나라 걱정하는 거죠? 우국지정. 우국지정 무슨 뜻이라고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고려 말에 신돈이라고 하는 중이 왕의 스승이었다라는 이유로 공민왕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랑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죠. 지가 왕인 줄 알아? 난리가 나는 거지. 여기에서의 이 구름은 방금 이야기한 신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무심하다, 욕심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아마도 거짓일 것이다. 하늘 한가운데 떠 있어 임의로 지 맘대로 다닐 수 있으면서도 구태여 못하러 일부러 광명한 밝은 낮빛, 광명한 날빛, 임금 혹은 임금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은혜, 임금의 총기, 총명함을 따라가며 덮는 것인가? 야, 너왜 임금님 자꾸 가리고 다니냐? 이 얘기인 거죠.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으래라. 구름이 험하구나.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역시 매화하면 지조절개 대표죠.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을 몰라 하노라.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간신들은 득식을 한대, 매화로 상징되는 충신들은 다 사라져 버렸구나. 나라가 걱정하는 거지.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나라가 튼튼하면 너네 개인 집이 튼튼해진다. 니네 집만 돌아보고 나라 일을 아니하네. 앞에 주어가 빠져있죠? 현재의 이 관리놈들. 그렇게 하다간 명당, 나라가 기울면 어느 집이 구두리요 살 수가 있겠는가? 야, 나라 망하면 어차피 니네 집 망하게 되어 있어. 니네 집 챙기고 나라 안 망하면 나라 망하는데 그러다 다 죽는 거야. 나라 걱정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 천지, 이 세상이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된 거겠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샤. 정이 넘치는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유정도 유정할샤. 뜻은, 정이 넘치는구나. 너 엄청 사랑받는구나. 이런 이야기인 거죠. 괜찮나요? 아까 펀뜩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비로봉에서의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 뭐였었는지? 비로봉. 이런 비로봉 더럽게 높네. 그렇게 생각하자고. 실제로는 그렇진 않겠지만. 비로봉 상상두 위에 머리.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 해석 주의하셔야 되겠죠. 올라보니 올라본 사람. 그것 누구신가? 그러면 질문. 비로봉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비로봉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렇지. 올라간 사람 없어. 올라가 본 사람 없음. 당연히 이 시의 화자 정철도 못 올라갔겠지. 유정도 유정할샤. 느낌표 꽝. 영탄법 쓰여져 있고요.
비로봉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올라본 사람 여기 있죠. 이거 해석 엄청 자주 물어봐요. 올라본 사람 해석 자주 물어보니까 체크해 주시고, 누구신고? 올라간 사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비로봉에 오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정이 아니라고 나오죠. 요것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명 있지, 지명. 지명 여러 군데 밑줄 그어놓고 가본 거, 안본 거. 찾기. 아까, 진월대에는 올라갔어. 소향로, 대향로를 눈알에 굽어본 거지, 가지 않았거든. 백천동 곁에 두고 만복동 들어갔어. 백천동 안 갔지. 비로봉 지명 나오지만,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여정이 아닌 것들 확인해라. 모르겠지만 중국에서의 제일 큰 산이 동산이라고 합니다. 태산 아니에요? 태산이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대. 평지에 그냥 우뚝 있어서 되게 높아 보이는 거지. 실제 높이는 제일 높은 높이는 아니래요. 어쨌든 동산 태산 어느 것이 높단 말인가? 동산 태산 어느 것이 요 말이 사실은 빠져 있죠. 비로봉보다 높단 말인가? 아, 정철이가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높이로만 따진다면, 비로봉이 중국에 있는 동산, 태산보다 더 높을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이거야. 공자라는 아저씨가 동산에 올라가서, 공자가 동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 어디가 있니? 노나라, 노국, 좁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저기, 태산에 올라가서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 천하가 좁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따지면 중국 땅덩어리 이만하고 조선 땅덩어리 요만한데 노나라, 노국은 한 이만했거든요. 노국. 이런 거지. 내 입장에선 이게 작은 줄도 모르겠는데, 와, 공자 이 아저씨는 엄청 통큰 아저씨. 어쩜 이렇게 이 세상 천하를 작다라고 했을까? 아, 공자 스케일이 달라. 노국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르는데, 공자는 어찌하여 넓고도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했단 말인가? 크. 공자 스케일 엄청 크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거지.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더 높단 말인가? 넓고도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했단 말인가? 이럴 때쓸수 있는 사자성어. 호연지기. 가끔 전국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호연지기 학원 엄청 많이 있어요. 넓고 큰 기세. 세상을 작다고 여기는 마음. 그런 게 호연지기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거침없고 넓은 큰 기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호연지기와 관련된 이야기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지위. 저 지위의 내용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쓰면 공자의 호연지기. 호연지기 무슨 뜻이라고? 공자의 세상을 천하를 작다고 여기는 기계를 어휘하면 알 것이고. 공자 너무 멋지다. 공자 완전 멋져. 예찬, 찬양. 오르지 못하거니 앞에 말이 빠져 있죠. 무슨 말이 빠져 있어요? 비로봉에 오르지도 못했는데 내려감이 고이할까? 내려가는 게뭐 이상하겠소? 됐을까요? 공자의 호연지기를 찬양합니다. 아, 저 지위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물음표.
저지위, 정신적 경지, 호연지기. 하지만 나는 그것보단 못해. 비로봉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내려가는 게 이상하겠는가? 올라가지도 못했으니까 내려가는 건 당연히 이상하지 않지. 내려가는 것 당연하다. 비로봉에 올라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점 뭐라고? 비로봉이라고 분명 지명은 나와 있지만 뭐라고? 여정이 아니다. 됐을까요? 일단 정지.